안녕하세요. 방구석 예술가 애니쿤 한성진 작가입니다. 오늘은 K옥션을 방문하려고 해요. K옥션에 출품한 작품을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번 보러 가고 있고요. K옥션에 출품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이 2회차거든요. 1회차 때도 작품이 하나 올라갔었고 뭐 2회차 때 지금 올려있는 그 로봇 작품도 지금 2회차예요. 사실은 멋지게 1회차 때 작품이 팔리는 영상을 기획을 해서 팔리는 영상을 올리려고 해서 찍어뒀는데 판매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지금. 케이옵션에 왔습니다. 아, 아니요. 안 쓰세요. 이거 안 쓰세요. 언제요? 방금 K옥션에서 작품을 내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작품 인증하는 또 봉투도 받았고요. K옥션에서 받은 봉투입니다.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입고 지시서고요.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 요 세 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작품 입고 확인서. 작품 입고 확인서라고. 자, 이제 작품이 입고가 됐으니까 디스플레이 하는 날 다시 와가지고 제 작품이 이제 걸려 있는 것과 그리고 그 K옥션의 팀장님과 또 인터뷰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신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. 그래도 팔리던 안 팔리던 그래도 우리 방구석 예술가님들 도움이 좀 될 만하게 K옥션에서 만약에 작가님들 섭외가 오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.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했죠. 굉장히 바빴어. 작년, 재작년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저를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작년부터 많은 계획들을 올해는 실행을 시키려고 해요. 제가 인스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신 윈 시스템, 그 건축 관련된 디자인과 전체적인 컨셉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죠. 그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도 너무 바빴었고 몇몇 또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져가지고 그 미팅은 아직 비밀입니다. 아직 비밀이고요. 이제 조금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또 작업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옥션 들어가 보겠습니다.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라고 해서 지하에 그 위클리 온라인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. 이곳에 지하에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작품들이 걸려져 있죠.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아트 섹션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 작품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K옥션에 출품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이 지하에 이렇게 작품들이 걸려 있고 온라인에서 옥션 비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보면서 작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. 보시면 다양하게 작품들이 있고요. 이렇게 작품이 오브제로 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고 이렇게 조형 스컬처 작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작품 귀엽죠?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.
이곳에서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지만, 그래도 저번 1차 했을 때, 기대를 했을 때, 또 작품이 또 판매가 안 되면 또 실망이 크기 때문에, 이번 2차에서는 또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.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당장에 뭔가 작품을 팔려고 이런 것보다는, 제가 부족한 부분, 제가 항상 작품 전시하는 곳이나 이런 걸 방문해도, 항상 부족한 부분 많이 느끼고요. 볼 때마다 또 새롭습니다. 여기 있는 작품들을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을 보면서 또 하나 빼놓지 않게 보고 있고요. 꼼꼼히 좀 보고 있어요. 액자를 하는지 아니면 이 작품을 했을 때 컬러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. 작가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그리고 작품 내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느껴야겠죠. 그래서 아직은 작품 판매에 대해서는 물론 팔면 좋지만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되게 또 작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. 저는 이렇게 K-옥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곳이 작업실이고요.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돼서 좀 공개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오늘 제가 작업실에 뭐를 작업실에 뭘 놓고 왔기 때문에 작업실에 잠깐 와서 물건만 놓고 가려고 해요. 대략적으로 아직 정리는 잘 안 됐지만 작업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또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와꾸를 짜고 있습니다. 맨날 와꾸는 그냥 시킨다고 했는데 그놈의 그 3, 4만 원, 2, 3만 원 아끼려고 또 손으로 직접 짜고 있어요. 뭐 하는 짓인지.